자, 칭다오 공항에서 먹는 점심입니다. 네. 란저우식 우육면입니다. 꼬치구이도 좀 시킬 거고요. 메뉴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시그너처 이 메뉴를 시켰고요. 꼬치구이도 좀 시켰습니다. 잠깐 이렇게 여기가 식당가인데요. 공항에 5층에 있는 식당가입니다. 보시면은 저기 이렇게 공항이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출국 장소이고요. 자, 주문한 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국물 맑고 역시 우구장 면다운 음식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고기 고명이 따로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간장하고 예, 여기 이제 매운장이 있죠. 섞어 먹으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그림이 참 좋습니다. 자, 주문한 꼬치구이도 나왔습니다. 양꼬치. 칭다오에서 먹는 양꼬치 어떤지 기대가 됩니다. 아, 향이 풍기는 게 장난이 아니군요. 아, 역시. 자, 이렇게 굽고 양꼬치. 바로니 파크 호텔을 향해서 갑니다. 공항이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복도를 따라서 쭉 내려가면 되니까 저도 많은 공항에 갔지만 이렇게 호텔과 연결돼가지고 복도로 이렇게 가는 경우 처음이라서 좀 생경하긴 합니다. 자, 왼쪽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보입니다. 호텔이. 참고로 이렇게 잠깐 뒤를 돌아볼게요. 이렇게 일로 올라가면은 공항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아예 이렇게 카트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따 내일 다시 공항으로 할 때 이걸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미리 주셔놓고요. 이렇게 이제 호텔이 나옵니다. 호텔에 있는 라면 코너에 왔는데 어마어마한 제품이 하나 눈에 띕니다. 45위안짜리 라면입니다. 사이즈를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45위안입니다. 아무래도 호텔이라 큰 라면 중심으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 불닭면도 보이고요. 크진 않지만 주로 안주류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안주들. 샌드위치. 오히려 투숙객들한테는 이렇게 선별적으로 전시해 놓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바스리갈도 있고. 우리나라 조리퐁도 보이고요. 로제 떡볶이 스낵. 그리고 복숭아, 포도, 이런 거. 메이지. 이렇습니다. 빵 코너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수많은 편의점을 다녔지만 이 정도 빵은 처음 봅니다. 무인 코너예요. 여기서 계산하고. 자, 호텔 로비로 가서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커피하고 빵으로 잠깐 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